없어요? 바로 그거야. 너같이 하지만 지금은 수다 떨.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정신과 생각이 뒤엉켜서 만들어진 공 보통 역에 왔다는 건 육체와 영혼이 이미 분리됐다는 거지. 다시 말해, 넌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꼬맹이라는 거야. 계속해. 하지만 상관없어. 날 만났으니까 이제 부활의 문을 열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게. 들어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해. 바로 전투를 시작해! 고목나무 가지를 사용하면 몬스터를 몬스터 파트너를 장래 몬스터 파트너를 드래 새로운 진영의 위력을 살 이제 모험의 템포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네. 직업 교관을 찾아가 중요 네 가르침 덕분에 여러 능력이 빠르게 향상했으니까
전직 증명서는 진급 자격을 증명해주는 6일차 전직은 언제든 무료로 바꿀 수 있어. 마음에 드는... 지금까지 모험에서 고생을 많이 모험을 많이 할수록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고생을 많이 획득했으니까 우선 능력 레벨업 버튼을 터치하면 레벨 완료! 강력한 장비도 있지. 자동 장착을 터치하면 가장 강력. 오! 상당히 강해진. 너희의 감정과 마력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 내게 강력한 궁극기가 활성... 전투 스킬이 많이 늘었네. 진화로 가도 되겠. 여기서는 몬스터의 전투 경험 1단 2번 다시 2번 진화 조건을 만족하는 느껴봐. 내가 초보 가이드에 등급. 우와, 새로운 몬스터.
장식으로 얻다니 운이 좋다. 오, 잘 어울린다. 게다가 힘도 세졌어. 이 모자를 얕보지 마. 에흠, 이번 강화 재료는 내가 주는 거야. 앞으로 길드 던전 이벤트에서 획득할 수 있어.